경기도 분당에서 만난 오늘의 빵집. 이른 아침마다 사람들은 가게로 출근 도장을 찍는데요. 해바라기 씨랑 호박씨가 들어가서서 견과류가 듬뿍 들어가가지고 호박이랑 더호박이 들었어요. 이야, 우와, 네? 건강한 빵 느낌 확 나죠. 이토록 손님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바로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빵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견과류를 좋아하는데 이 집에는 견과류를 빵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식감이 좋게 아이들이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저는 일단 여기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재료를 써서 그런지 빵이 굉장히 담백하고 저기 보시면 유기농 설탕, 호밀가루, 통밀가루 다 유기농 쓰시고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최상의 유기농 재료만 사용한다는 이곳. 케이크부터 쿠키까지 100여 가지의 빵들에 각종 견과류를 넣어 건강한 맛을 한껏 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최고의 빵이 있다고요. 뭘 찍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시그니처 메뉴라서 저희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좋아하시는 메뉴예요. 안에 견과류도 듬뿍 들어있어서요. 순간 빵을 집어든 아이의 얼굴이 어이? 사라졌는데요. 사람의 얼굴을 단숨에 가릴 정도로 커다란 빵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생김새 도너츠 크기는 대왕 도넛인가 봐요. 대왕 도넛? 그러는데요. 인기 메뉴의 정체는 사색 대왕 도넛. 사색 대왕. 해바라기 씨부터 호박 씨, 마카다미아까지 각종 견과류를 얹어서 총 네 가지의 맛을 즐길 수가 있다는데요. 특제 크림치즈로 속까지 꽉 차 영양과 맛을 한 번에 잡았다고요. 먹는 내내 그저 헤아려 먹게 될 수밖에요. 진짜 욕심쟁이다. 도넛이 이렇게 먹기 힘들어요. 너무 커가지고 큰 입이 안 들어가는데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냥 먹기엔 양이 꽤 많고요. 고소함과 식감까지 살아있는 유기농 도넛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최고의 인기 메뉴랍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큰 거 들고. 다들 얼굴 되게 작아. 우리 입에는 맞아. 응, 난 맞아. 아주 많이 달지도 않고. 네. 진짜 보면은 안에 고구마 크림치즈가 들어있어서 정말 달콤해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도넛은 기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여기 도넛은 기름지지 않아서 그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담백하고. 도넛이 기름지지가 않아요? 네, 구워서 그런지. 도넛을 구웠다고요? 도넛은 튀겨야죠. 일반적으로 도넛은 반죽을 기름에 튀겨내는 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몇 번 튀기냐가 하지만 대왕 도넛은 오븐에서 구워내어 기름기 없는 담백한 맛을 담았다고요. 기름에 튀기면 기름 성분 때문에 몸이 좀 안 좋다는 인식 때문에 저희는 구워서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구운 도넛을 개발하게 됐습니다.